전 예전에 가장 많이 했던 말이 한 번만 살려주세요였어요. 결국은 돌고 돌아서 방송으로 다시 되돌아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J크리에이터의 잡히는 대로 팀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양혜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들어볼 건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13년 차 방송 작가고요. 활동하고 있는 명은 뷰티 방송 작가 강희슬로 활동하고 있고, 이제 자연주의 뷰티에 대해서 컨텐츠를 발행하면서 그린 뷰티테이너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KBS 조이에서 방영하는 뷰티 프로그램 셀럽뷰티 제작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개인적으로 강의도 나가고 있고, 네이버에서 뷰티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고, 뭐 다른 플랫폼에서도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되게 오랜 13년 차 동안 방송작가를 해오셨는데, 그럼 혹시 방송작가 길을 걷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 편하게 원래 꿈이 말씀해 아니었어요. 원래는 순수 문학을 꿈꾸던 그냥 문학도였고, 우연히 학교 교수님이 1학년 방학 때 이제 그때 당시에 예능 프로그램 중에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보길 권하셔가지고 그렇게 갔다가 지금까지 업으로 삼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꿈이 이제 방송 작가가 되셨으면 네. 드라마 대본을 쓰고 하잖아요. 근데 예능 작가는 어디에서부터 영감을 받아서 대본을 쓰고 하시는지. 근데 그렇게 처음부터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고 해서 기획하는 그 시점도 있지만 요즘에 사실 TV를 많이 안 보는 세상이 됐고 맞아요. 또 뷰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PTL이 존재하지 않으면 방송 제작 환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브랜드사에서 이런 류의 프로그램을 원한다고 할 때, 본사에서 조금 원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하기도 하고, 사실 자기가 꿈꾸는 방송을 처음부터 기획해서 구현하는 거는 진짜 좀 쉽지 않고, 그럴 기회도 많진 않아요. 그러면 보통 그렇게 이제 작가님처럼 약간 메인 네. 작가가 되려면 보통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막내 같은 경우에도 막내에서 서브 작가로 입봉하는 그 시점이 다 사실 다르거든요. 그 운때도 있고 자기의 그 능력에 따라도 다르고 그때 환경에 따라도 달라서 근데 대부분 예능 작가가 메인으로 입봉할 때는 10년 차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저는 조금 다른 케이스로 한 7년 차때 제작을 내가 직접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잘 맞는 제작사랑 움직일 수 있게 돼가지고 그때쯤에 입봉을 했는데 대부분 10년 차가 좀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작가를 활동하면서 약간 필요한 자격증이라든지 뭐 필요한 역량이 있다면 필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다들 이제 뭔가 어떤 시험에 응시하거나 어떤 능력을 필요로 하는 거를 증명할 게 필요한 그런 사무직이나 전문직이랑은 좀 달라서 그런 것들은 필요 있다면 좋지만 꼭 좋지만 필수 요건으로 그걸 보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제가 작가를 이제 후배 작가들을 면접 보거나 할때좀더 우선시하는 것들은 좀 외국어적인 능력을 더 많이 갖고 있으면 다양한 콘텐츠를 도전해 볼수 있는 것도 되게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갖추고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저는 TV를 많이 보고 콘텐츠를 많이 보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많이 볼수록 좋은 그림도 잘 찾고 또 어떤 그런 시대적 흐름의 트렌드도 잘 읽고 저쪽 업을 한다면 그거는 그냥 당연히 내 일상의 숙제처럼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이제 방송하실 때 출연자를 섭외하실 때 네. 노하우나 그런 기준, 섭외할 때 기준이 있다면 기획안에 충실해서 섭외하는 것 같아요. 그 기획안에 프로그램에 가장 제일 잘 맞는 연예인들을 찾는 편이고, 진짜 그때 그 연예인과 타이밍과 그 회사와 그 계약서의 조율이 그런 게잘 잘 맞아떨어졌을 맞아요. 때 완벽해지지 않나. 저희가 작가님에 대해서 조금 봤는데, 경영학을 배우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전공을 혹시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지. 원래는 문창과인데, 문창과를 졸업했고, 편입으로 경영학과 했고, 지금 경영 MBA 하고 있어요. 근데
작가라는 이름 때문에 다들 어떤 문학적인 냄새를 더 많이 풍기는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마케터에 가깝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채널, 내 그런 방송국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내 채널을 갖게 되고 채널 안에서 또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에 맞게 지금 이 시대의 트렌드를 가장 센스 있게 보여주고 또 혹은 그 트렌드에 맞는 제품들을 넣어서 광고가 아닌 것처럼도 포장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어떤 캐릭터도 또 만들어내야 되고 믿고 투자해주는 그 브랜드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브랜드의 상황도 완벽하게 이해해서 같이 대화가 잘 되는 게 내가 더 공부를 한다고 마음 먹었을 때 경영학 중에서도 마케팅 쪽을 더 전공하면은 훨씬 내가 콘텐츠의 질을 높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작가님과 같이 새로운 도전에 꺼려하는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런 새로운 도전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는 너무 해주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얻을 수 없다 이 말을 정말 좋아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남들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 났을 때 정말 사소한 거라도 그런 거라도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마지막으로 방송 작가를 다섯 글자 표현해 주잖아요. 뭐든 잘한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능력을 갖고 있어요. PR 회사 들어가서도 할 수 있는 게 많고 아니면 뭐 기획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많은 능력을 갖고 있어서 이 세상 어디에 내놔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너무 힘들게 버텨야 되기 때문에.